계양구는 정신건강의 날을 맞이하여 지난 2일 계양구청 대강당에서 지역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정신건강 기념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세계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하여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 정신건강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일부에서는 계양구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 및 자살을 포함한 정신건강 문제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희망도시 계양을 선포하는 박형우 구청장의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2부에서는 소통 전문가로 유명한 김창옥 강사와 함께하는 괜찮아짐 시즌4 지금 이대로가 괜찮아 토크 콘서트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시간으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